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임신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DM이나 댓글로 그 받았던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Q&A 형식으로 해서 좀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해요. 딱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 나오는 데마다 얘기가 다 다른 것들이라 저도 이제 조금 처음에 고민도 많이 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뭐 정답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일단 내 몸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런 상태니까 참고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준비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베이비 댄스제를 사용을 한 건지,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베이비 댄스제를 제가 사용을 하기는 했어요. 저의 세 번째 임신 시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비 댄스제를 사용을 했던 날 기준으로 해서, 얼리체크 임태기에 이게 두 줄이 떴어야 되는 그때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젤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베이비 댄스 젤 원래 사용하는 게 어플리케이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를 질 안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도 그냥 일반 러브젤 사용하듯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임신이 됐고, 제 아기가 아들의 성별을 갖게 된 게, 베이비 댄스젤 때문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베이비 댄스젤은 일단 수정이 되는데 뭐 도움이 되는 젤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젤을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뭐 아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DM이나 댓글로 그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아들을 너무 낳고 싶은데 베이비 댄스제를 사용을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계산한 날짜 기준에서는 베이비 댄스제를 사용을 했던 그 날짜에 임신이 됐다고는 확신을 못해서 이걸 사용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좀 뭐예요. 쓰기는 썼어요. 쓰기는 썼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선택한 기준이 있는지 저희 언니가 첫째 낳을 때 그냥 다녔던 병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니는 이제 서울여성병원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딱히 뭐 이렇게 큰 이유는 없는데, 큰 병원이기도 하고, 근처에 대학병원도 하나 있고, 집에서 버스 타고도 금방 가고, 차 타고도 한 20분이면 가고, 뭐 이러니까, 굳이 뭐 다른 데를 더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임신 준비 중에 헬스나 기구 운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뭐 헬스나 기구 운동 같은 거를 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걸어 다니면 착상에 실패하거나, 뭐, 너무 운동을 뭐 격하게 하거나 복근 운동을 하면 착상됐던 게뭐 떨어지거나, 뭐, 그럴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처음에 들었어서 한동안 산책을 좀안 했었거든요. 그막 미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배란기 때 혈액순환을 위해서 산책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배란기 때는 산책 많이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한 날짜들, 그런, 그때에는 이제 착상이 돼야 되는 날짜들, 그럴 때에는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 이런 생활을 저도 한두 달 했었는데, 막상 임신이 된 날은 제가 이제 두달 임신 준비를 하고, 세 번째 달이 추석이 있던 날이어가지고, 배란이 잘 되는지, 뭐, 난포가 얼마나 잘 컸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딱 추석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병원을 막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달에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운동 원래 하던 거 계속 하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해봐야 저는 뭐 강아지랑 한 2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밖에 없긴 했는데, 그냥 움직이던 거는 그대로 그냥 움직였는데, 그 달에 임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운동을 하시던 분이면, 그러니까 헬스나 뭐 기구 운동 같은 걸 하시던 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라서 정확한 거는 병원에다가 확실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임신 준비 중에 영양제는 따로 챙겨 먹었나요? 저는 엽산 챙겨 먹었어요. 엽산을 한세달 정도? 세달 정도 먹었어요. 유산균 챙겨 먹고. 그 정도가 다였어요. 카페인은 먹었는지. 카페인이 이것도 이제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 제가 원래 생활을 하던 거는 매일매일 라떼 큰 사이즈 하나 있잖아요. 그걸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게제 생활 그냥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임신 준비를 할때 카페인을 마시면 착상이 잘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3일? 4일에 한 번? 막 어떨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만 마셨어요. 참은 거죠. 원래 먹던 게 진짜 매일매일, 매일매일 라떼를 그렇게 큰 사이즈로 한 잔씩 마셨었으니까. 근데 그첫두 달에는 임신이 안 됐었고, 제가 세 번째 달에 쉬어가자 했을 때, 어차피 쉬어가는 거 먹고 싶은 커피나 원 없이 먹자 해서 커피랑 술을 엄청 먹었었어요. 근데 그 달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인이 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임신이 될라 치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임신 중 영상에 들어온 질문들인데요. 최초의 임신 확인을 하고 병원은 언제쯤 가서 확인을 했는지. 임신 확인하고 바로 가면 피검사밖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네이버 그 주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5주가 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아기 집이 보인다고 해서 5주가 넘어가서 거의 6주 다돼갈 때쯤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병원을 처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난황이랑 아기 집이랑 그렇게 보고 왔어요. 샴푸는 임산부 샴푸를 쓰는지. 샴푸는 원래 사용하던 그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사용합니다. 임산부 샴푸가 따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거의 존재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문제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옛날 분들도 임산부 샴푸 없이 그냥 일반 샴푸, 뭐 비누 이런 걸로 머리 감고 하셨잖아요. 또다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임산부용 로션을 따로 쓰는지, 로션 성분에 레티놀, 뭐 비타민 A 이게 들어간 게 아니면 그냥 다 쓰고 있어요. 튼살 크림은 계속 바르는지. 튼살 크림은 제가 초기에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4개 주시고, 시누이가 2개 정도 주고, 그리고 친구가 또준 거, 오일이랑 로션이랑 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있어가지고 그냥 초기 때부터 저는 계속 쭉 발랐어요. 제가 원래도 몸이 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바디로션을 매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요거 튼살 크림 발랐었어요. 튼살 크림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선물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우리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사줬던 거. 아토팜. 요거 유명하죠?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우리 친구가 이거랑 그 오일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바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바르고 있고, 한동안 배가 갑자기 막 엉엉엉엉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만 바디 로션 바르고, 그 위에 튼살 오일 또 바르고, 그 위에다가 또 이거 튼살 크림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오일이 다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 배가 거의 이제 뭐 커질 만큼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디 로션 바르고, 그 위에다가 수시로 이거 튼살 크림 바르고 있어요. 튼살은 아직 안 생겼나요? 튼살은 아직은 안 생겼는데, 제가 그 브이로그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해 있을 때는 튼살이 있는지 몰랐다가 아기가 나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쪼그라드니까 튼살이 이렇게 보인대요. 저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게 배가 지금 좀 커져가지고 일단
일단 그거는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발견이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먹는 거 관련된 거는 맥주가 땡기는데 하이트 제로는 마셔도 되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무알코올 맥주도 요것도 12주 지나서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12주차까지가 그 기형아가 생길 위험이 이제 제일 높은 때고 12주가 지나면은 그 이제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지잖아요. 많은 게 이제 형성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12주는 지나서 마시자 해서 12주는 지나서 마셨고요. 이게 막 인터넷 찾아보다 보면 똑같은 무알코올인데 0.0이랑 0.00이랑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0.00이 진짜 이제 초수점 둘째 짜리까지 무알코올이라서 그거만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이트 0.00 그거 마시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느니 요 정도는 좀 먹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를 임신했을 때 일반 맥주를 요만한 잔으로 한 컵씩 가끔 마셨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원래 술을 원래는 안 드시는데 임신했을 때 유난히 그 맥주가 땡기더래요.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선생님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가끔 한 잔씩 마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한 잔씩 마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커피는 디카페인 말고 일반 커피도 마시는지. 커피는 제가 디카페인, 카페인 상관없이 맥주랑 마찬가지로 일단 12주차 지나서 일단 마시기 시작했고요.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웬만해서는 디카페인으로 마셨어요. 근데 모든 커피 매장에서 디카페인을 팔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카페에 들어갔는데 디카페인 없다고 커피를 안 마시진 않고 그럴 때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요. 그때 외에는 이제 뭐 디카페인 팔면 디카페인으로 주문을 해서 마십니다. 커피는 언제부터 마셨는지 12주차 지나서부터 마셨어요. 디카페인도. 초코는 그냥 먹는지. 초코도 마찬가지로 12주차까지 아예 안 먹었던 것 같지는 않고 먹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인이 없는 초코를 웬만해선 찾아서 먹었어요. 그 서울우유 초코우유에는 카페인이 안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거나 그 어린이용 있잖아요. 네스퀵 같은 거. 그런 거로 웬만해서 먹고 12주 지나서는 그냥 시중에 파는 카페인이 들어간 초콜릿 과자, 초콜릿 뭐 그냥 생초콜릿 이런 거. 그런 거다 먹었어요. 임산부인데 회를 먹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회도 마찬가지로 일단 12주차까지는 참았고 12주차 지나서부터는 회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임신 전처럼 막 그렇게 진짜 막 1, 2주에 한 번씩 미친 듯이 먹지는 않고 임신 전에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진 않고 지금은 그냥 정말 너무 먹고 싶을 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가 싱싱한 회면 상관이 없다고 해요. 저는 일단 회는 먹고 싶으면 먹는 상태예요. 근데 대신에 큰 물고기 있잖아요. 뭐 방어, 참치, 연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중금속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좀 참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임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엄마가 해삼 주셔가지고 해삼도 먹었어요. 해산물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돼요. 싱싱한 거면. 임산부 팥 먹으면 자궁 수축 온다고 하는데 자주 먹어도 괜찮았는지. 제가 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팥 들어간 간식을 좀 자주 먹었는데 팥빵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 호빵 같은 것도 먹고 붕어빵 이런 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팥 때문에 자궁 수축이 오거나 이런지는 않았어요. 근데 댓글 보니까 팥을 막 드럼으로 한 통씩 먹고 막 이런 경우 아니면은 괜찮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팥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소량 적당히는 드셔도 됩니다. 아이스크림이랑 찬 거 먹어도 되는지. 찬 거 이런 근데 찬 거 원래 못 먹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출산하고 나서는 산후풍 때문인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찬 거 먹지 말란 얘기는 들어봤어도 임신 중에 찬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처음 생각해봤어요. 그때 찬 거를 먹으면 안 되나? 크게 뭐 찬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양념 들어간 거 먹어도 되는지. 양념돼 있는 거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매운 거를 뭐 자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될 것 같은데 양념 자체를 아예 안 먹진 않아요. 양념은 그냥 맵지만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먹습니다. 걷는 거에 관해서는 DM이나 댓글로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일단 그게 있어요. 제가 임신 전부터 스트레스 푸는 거를 걷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냥 걸으면서 주변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그냥 강아지 가는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 보고 해도 좀 쬐고 이러다 보면 제가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확확 풀려가지고 그래서 임신 전부터 그냥 처녀 때부터 걸어다니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걸어다닐 때는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도 걸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임신 직전에는 이제 거의 뭐 하루에 한 10km 정도씩 걸어다녔는데 지금은 그만큼은 또 안 걷기는 해요. 한 50% 정도 걸어다녀요. 그것도 이제 초기에는 피고임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산책 잠깐 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산책을 못하고 걷는 거를 못하고 있다가 안정기 이제 들어서면서 선생님 이제 산책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다니던 거를 조금씩 더 이제 늘려가지고 지금 정도로 이제 걷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안정기 때부터 걸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그 임신 전에 걸어오던 그러니까 임신 전에 쓰던 체력이 달라서 제가 걷는 걸 생각하고선 막 그냥 한 번에 1시간씩 2시간씩 걸어다니면 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뜻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저의 경우에는 그냥 맨 처음 초기에는 걸었고 중간에 한 2주 정도 1주일 정도 일주일 반 정도 선생님이 산책 잠깐 쉬라고 하셨을 때 그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걷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임신 기간 내내 그렇게 걸어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뭐 몇 보 정도 걷고 몇 분 정도 걸어다니는지 평균으로 치면 한 만 보 정도 걸어다녀요. 그리고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걷고 나면 엉덩이나 허리는 안 아픈지 다리는 안 당기나요? 엉덩이랑 허리가 아프진 않아요. 다리도 원래 이제 걷던 게 있어서 그런지 따로 이렇게 막 당기거나 그러진 않고 제주도 갔을 때 그때 근데 그렇게 많이 걷진 않았거든요. 제주도 갔을 때 한 하루 그때 17,000보였나? 걸은 날 그날 다리가 좀 땡기긴 했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걷는 날이 많은데 유난히 그때 그냥 제주도 갔을 때 다리가 그 정도로 걸었을 때 땡겼었어요. 많이 걸어다녀도 경부길이 괜찮은지 저는 일단 갈 때마다 경부길이는 길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도 3.몇cm 정도 됐고 제일 최근에가 지난달이었나? 갔을 때 5.4cm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걸어다닌다고 해서 경부길이가 짧아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입덧은 언제부터 있었고 만삭인 지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입덧은 6주차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의 이제 끝난 거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는 15주차. 괴로운 게 끝난 건 15주차. 근데 최근까지도 간간이 그 입덧의 기운은 남아있어요. 메스껍거나 몰렁거리거나 하는 거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때 6주차에서 15주차 그때는 그 입덧이 이제 제 기준에서 좀 괴로운 정도여가지고 그때는 뭐 체중도 좀 빠지고 밥도 이제 많이 못 먹고 이런 정도였는데
15주차 지나고부터는 참고 먹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가지고 최근에도 입덧기가 조금 올라는 오는데 참고 뭔가를 계속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짬이 차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정도의 입덧은 미미하게는 계속 있습니다. 입덧 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다녔는지 입덧이 있을 때 회사 다니는 게 진짜 지옥이죠. 버스를 타도 주변 사람들 그 숨냄새 자체도 힘들고 택시를 타도 택시 아저씨가 만약에 비위상한 그러니까 냄새를 조금이라도 풍긴다 치면 진짜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택시도 내려서 다른 택시 다시 갈아타서 갈 때도 있었고 회사 가면 이제 흡연 다른 직원들 흡연 냄새도 있고 식당 지나가면 식당 냄새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었는데 전 그냥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냥 참았어요. 너무 힘든 날에는 조퇴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출근을 안 하거나 그런 날도 근데 많진 않았어요. 일단 대부분은 회사에서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참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심한 분들만큼 입덧이 심하진 않아가지고 입덧약을 먹었나요? 아니요. 입덧약은 선생님이 이 정도 입덧은 입덧약 안 먹는 게 낫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이제 심하진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입덧약 처방도 안 받았고 입덧약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덧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입덧이 저는 체하는 거랑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거 요렇게만 있었어요. 배는 언제쯤부터 나왔나요? 배는 9주차쯤부터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약간 똥배처럼 조금씩 이렇게 나왔어요. 소화는 잘 되나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식사를 하고 나면 숨도 안 쉬어지고 이제 한동안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엄청 힘들고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트름 엄청 나오고 가스가 엄청 나와요. 하여튼 소화가 엄청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증상이 없었는지 역류성 식도염은 있었어요. 알마겔 처방 받아서 알마겔도 먹고 그랬어요. 스테퍼 어디 거 사용을 하는지 메이킨 스테퍼에서 프로마운틴으로 구매를 했어요. 스테퍼는 얼마나 하는지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합니다. 스테퍼는 언제부터 했는지 스테퍼는 병원에서 산책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산책 못하는 날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산책 못하는 날 그런 날 했습니다. 스테퍼 할 때 배는 안 땡기나요? 배가 땡길만한 날에는 스테퍼를 안 했어요. 그냥 쉬었습니다. 컨디션 좋은데 막 비가 오고 몸은 근지럽고 이럴 때만 스테퍼를 했어요. 태아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지 태아보험은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보험이라서 그냥 본인이 편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그냥 염색체 이상 때문에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봐왔잖아요. 조카가 가끔씩 막 병원에 실려가는 것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한 건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서 사실 금액 같은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장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말 그대로 보험이라서 본인 선택이니까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불안하시면 들고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안 들면 됩니다. 임신 중 염색과 파마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머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까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 주방등으로 이렇게 보일 때는 그게 좀 유난히 갈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갈색에서 살짝 붉은빛? 근데 제가 원래 머리가 살짝 붉은빛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DM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염색을 매번 하시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염색은 1년 전쯤 검은색으로 한번 염색을 하고 지금 그 검은색이 빠지고 그냥 원래 있던 자연 갈색의 머리 색깔만 남은 상태예요. 파마도 이게 지금은 파마기가 안 보이는데 가끔씩 영상에 보다 보면 제가 머리를 들말리고 잔날
그 다음날 약간 파마끼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거는 제가 임신 준비할 때 약간 당분간은 파마 같은 거 못하겠지 싶어가지고 임신 준비할 어떤 첫 달이었나? 두 번째 달이었나? 그때 한번 파마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파마는 안 했어요. 제왕절개 자연분만 선택했는지 저는 제왕절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자연분만 하면서 산통을 겪을 자신이 없어요. 짧게는 뭐몇 시간 하고 길게는 뭐 하루씩 막 진통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도 허리가 엄청 안 좋거든요. 화장실에서 큰일 보다가 허리 나간 적도 있고, 자다가도 삐끗한 적 있고,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막 도수치료 막 받고 이랬었는데, 자연분만은 아무래도 허리 쪽에도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동은 언제 붙어 있었는지, 태동이 긴가민가 하게 있었던 거는 16주, 17주 그때쯤부터였어요. 그냥 꿀 톡톡 이렇게 있었던 거는 한 16주 차, 17주 차쯤이었고, 확실하게 이게 태동이구나 했던 거는 한 19주 차 그때쯤이었어요. 임신 기간에 몸무게 몇 킬로까지 쪄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평균적으로 13kg에서 15kg 정도 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25kg 정도 쪘었고, 둘째 지금 임신 중인데, 지금 26주 차인가 27주 차쯤 됐는데, 지금 한 5kg 정도 증가된 상태거든요.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몇 킬로까지 쪄야 된다, 이거는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하는지 아시다시피 제가 체중 조절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영양분 섭취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실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초반에 이제 체중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체중 한 3kg 쪄갔더니, 한달 만에 3kg 쪄갔더니 선생님이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절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산모들이 그렇게 체중이 막 증가되게 되면 뭐 아기한테나 산모한테나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래서 조절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조절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너무 막 굶거나 막 다이어트식으로 먹거나 이러진 않아서 딱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정도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배는 안 아팠는지. 배가 아픈 건 없었는데, 소화 안 되고, 입덧 있고, 뭐, 호흡 잘안 되고, 혈액순환 안 돼서 오래 못 앉아 있고, 그냥 그거, 다들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있었죠. 임신 중 식단 관리 해도 되는 건가요? 식단 관리. 제가 모든 식단을 막 다이어트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뭐,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 먹고, 저녁은 약간 이제,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하자, 그냥 그렇게 기준을 세워놨을 뿐이지, 딱히 뭐 삼시세끼 다 샐러드로 먹을 거야, 절대로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단 관리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당 관리 따로 했던 건가요? 임당 식단으로 먹거나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임당에 위험이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냥 체중 관리만 했어요. 체중이 많이 늘지 않게만, 천천히 늘게만 했습니다. 체중 조절 브이로그에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임당은 괜찮았는지. 네, 제가 임당 수치가 140 기준이잖아요. 그 병원마다 다르다고도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다니는 병원은 140 기준이었는데 저는 98 나왔어요, 임당 수치가. 임당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영양제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우선 저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주는 그 임산부용 그 종합 영양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임당 검사할 때 철분 수치도 같이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철분 수치가 기준보다 높아가지고 굳이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고요. 근데 우리 언니는 저랑 같은 거 먹고 있거든요. 같은 보건소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언니는 얼마 전에 임당 검사할 때 철분 수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30분 정도 수액을 맞고 왔대요. 사람마다 흡수되는 게 이제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는 것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약간 이런 피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태교는 뭐로 하고 있나요? 태교라는 거를 따로 챙겨서 하고 있진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제가 행복한 거를 다 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놀고 싶은 거 놀고, 신랑이랑 주말에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읽고 싶은 책도 읽고, 강아지랑도 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순간순간 그냥 행복한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임산부 속옷으로 입고 있는 건지, 네. 임산부 속옷이 아니면 눌리는 느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변비는 없었나요? 변비가 희한하게 없어요. 제가 아침에 샐러드도 가끔 먹고, 물도 자주 마시고 이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화장실을 잘 가서 그런가? 원래 화장실 되게 잘 가거든요? 하여튼 저는 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화장실 가서 힘을 줘도 되는지가 맨 처음 초기에 엄청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복근 운동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초기에 막 착상하고 뭐 이럴 때. 복근 운동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화장실 가서 힘 주다가 에 착상됐던 게막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그냥 마음껏 힘 주고 일 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숨풍숨풍 힘잘 주고 잘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생리할 때 하여튼 가슴 통증이 있는데 그거의 한 3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젖꼭지 부분 예민한 게 되게 심해요. 생살이 밖으로 나와 있는 느낌. 스치면 아파요. 그리고 소화 안될때 소화제 먹어도 되는지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임신 기간 동안에 타이레놀하고 알마겔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아무런 약도 먹지 않았어요. 탐스라고 그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소화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구해서 먹어볼까 했는데 그리고 뭐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거는 안 먹었어요. 소화불량 때문에 그냥 도통이 올라오면 그때 타이레놀 하나 먹고 말았어요. 소화불량이 있는데도 타이레놀로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인데요. 생각보다 제가 받은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용이 되게 길어졌어요. 우리가 다 이제 인생에 이제 몇번 없는 임신으로 인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하잖아요. 힘든 것도 많고. 근데 기준도 막 여기저기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막 해도 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 선택에 의해서 뭐 아기의 건강이나 막 생명이나 이런 게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진짜 고민이 정말 정말 많이 되는데 일단 모든 게 생각보다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경험상도 그렇고 들은 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막 얘기하시는 거나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종합해서 보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아기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 생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막 술, 담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조금 조금씩 하시면서 건강한 임신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막 진짜 정답이고 이런 거는 절대 절대 아니니까 좀 조금이라도 깨름칙하다 싶으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그런 데에다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몸 상태가 선생님한테 확인도 좀 하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